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 노스발겐의 존 F. 케네디 대로에 위치한 가구점에서 4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점이 모두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바람까지 동쪽으로 불면서 이 연기는 허드슨강을 넘어 맨해튼에까지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은 건물의 뒤쪽에서 시작됐지만 금세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당시 가구점 안에는 점원과 손님 등 총 6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들은 재빨리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제 뉴저지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6시경 벨빌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건의 경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퀸즈의 아스토리아에서 트럭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47번가와 34에비뉴 교차점에서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에 소재한 침술 건강원에서 한 남성이 종업원을 가격하고 돈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경 킵스베이의 이스트 28가 그린티 침술 건강원에 한 남성이 들어와 40살 종업원 여성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여성의 얼굴을 구타하며 옷을 벗으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금 500달러를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남성 용의자가 6피트 2인치의 키에 220파운드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목격자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경찰 당국이 어제 일명 펠로니 레인 갱이라 이름 붙은 범죄 조직과 연결된 여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와 지역 경찰이 어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차량 터리를 해온 혐의로 플로리다 포트 로더레일에 거주하는 24세 브리테니 에젤을 체포했는데 이 여성은 훔친 수표를 현금화할 때마다 다른 가발을 착용해 변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에젤이 포트 로더데일의 다른 3명의 남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펠로니 레인갱은 피트니스 센터나 데이케어 센터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운전면허증과 체크, 신용카드 등을 훔쳐가는 절도 조직입니다. 뉴저지주의 고등학교에서 화학약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8시경 유니온 고등학교의 과학 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2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한 학생은 교사가 유리병을 엎었고 용액이 손에 닿으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카운티 위험물질관리팀이 학교에 출동해 교실을 정리했고 직접적으로 산성 용액에 누출이 된 사람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교는 11시 30분부터 정상 운영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경찰은 폭죽으로 우편함을 파손시킨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햄튼베이의 로마나 드라이브 인근에 한 가정집 우편함을 폭죽으로 파손시킨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5천 달러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브루클린의 한 빨래방에서는 남성 2명이 ATM기를 훔쳐 달아나는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저녁 6시 30분경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린던 블루버드 선상의 한 빨래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래방에 남성 2명이 ATM 기기를 옮길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빨래방 안에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범하게 ATM기를 들어 올린 뒤 가지고 온 카트에 실어 도주했습니다. 빨래방 뒤편 사무실에서 감시카메라 영상을 지켜보던 종업원은
이들의 절도 행각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식간에 ATM 기기를 트럭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그들이 훔쳐간 ATM 기기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용의자 남성 두 명이 ATM 기기 안에 있던 현금 200달러를 빼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두 명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어제 뉴욕주 퇴직연금기금의 전 채권 담당 이사인 나부누르캉, 증권 중개업체 직원인 데버러 켈리와 그렉 숀호른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캉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권 투자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두 개 증권 중개업체에 20억 달러의 운용을 맡겨 켈리와 숀호른이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대가로 캉은 캐나다 몬트리올 여행과 성매매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고급 손목시계, US 오픈 테니스 대회 입장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뇌물 수수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메신저 앱으로 소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제 뉴욕시경과 FBI, 국토안보부가 뉴이어 2부를 앞두고 보안협력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안협력은 타임스퀘어에서 있을 새해 축하 행사를 염두에 든 것으로 이들은 공고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위협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은 테러범이나 미국 내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샌베르나디오와 올랜도, 프랑스의 니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올해 타임스퀘어 볼드랍 행사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7월에서 2016년 7월 이내의 인구 감소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0.01%의 적은 감소율입니다. 하지만 뉴욕주가 인구 감소율을 보인 건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7월 1일까지 집계한 결과 총 19만 1천 명이 뉴욕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주 총 인구는 1,97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